오히려 이 조정을 받으면서 빠져나간 수급들이 야 분명히 2차 전지 업황이 좋은데 너네는 왜 안 올랐니? 폐배터리 하면은 다 성인하이텍 그다음에 세비캠 뭐 이런 종목들만 맞아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게 세 가지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업체가 이 그리고 최근에 그 테슬라가 특히나 좀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2차 전지 주식들이 함께 좀 피로감이 많이 쌓이면서 부진한 모습이에요. 사실 뭐 테슬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산업 뭐 그런 거에 성장성에 대한 의문 이런 거보다도 그 CEO 개인 그 일론 머스크 이슈가 더 크긴 한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같이 연동되다 보니까 사실 그쵸. 미국에서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안 좋으면 우리나라 영향 받잖아요. 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한때 뭐 신고가 치면서 60만 원 돌파를 했다가 지금 뭐 40만 원 그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는 끝난 것이 아니냐 저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저는 좀 솔직히 속상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하세요? 2차 전지가 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랐으면 좀 조정 받는 게 맞지. 솔직하네요. 뭐 얼마나 떨어졌다고 많은 분들이 요즘 2차 전지에 대한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테슬라의 영향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테슬라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CEO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도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하나의 기업을 보기보다도 그 기업을 싸고 있는 이 업황 그 산업을 싸고 있는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지금 시장이 과연 좋은 시장인가 사실 시장은 여전히 하방이거든요.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아무도 얘기 못하잖아요. 그러면 엔솔과 같은 시총 큰 기업들이 과연 계속 달리기만 할 수 있는가 시장에 눌려 있는데 아 그거는 정말 힘들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시총이 큰 기업일수록 시장을 그래도 안 좋을 때 잘 버텨줬던 기업일지라도 어느 정도 이 조정은 좀 필요한 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방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아무리 대장주가 아무리 좋은 기업일지라도 단기적으로는 챙겨가는 매매가 중요한 거고 아니면 완전히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그럼 2차 전지가 왜 또 안 좋느냐 사실 사람들이 참 저 또한 그런 게 이 웃긴 게 참 주가가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여요. 아 그렇죠 맞아요. 주가가 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들이 또 뭔가 확 체감이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2차 전지 시장에서도 많이 돌더라고요. 뭐 전기차 수요가 이제 경기 침체가 될 거니까 앞으로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수요가 부진할 거다라는 우려감. 그다음에 최근에 테슬라가 이 중국 쪽에서 전기차 이 가격을 인하했던데 이러면은 국내 2차 전지에도 악영향 끼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짧게만 좀 드리자면 물론 이거는 뭐 저의 견해입니다. 물론 그 견해에 있어서 다수의 리포트를 좀 참고하긴 했어요. 일단은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거. 그쵸. 근데 국내 2차 전지에는 크게 타격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중국 쪽에 있어서 뭐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계속 안 좋은 수요 시장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또 에너지 위기에 따른 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미 유럽과 중국은 전기차 침출이 20%에서 30% 가량 돼요. 그러면서 보조금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성장성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근데 다만 이를 상쇄할 만한 이를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은 전기차 침출이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미국은 이 침출을 빨리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IRA 법안을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그만큼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보조금 지원 야 이거 전기차 한 대 뽑으면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미국 쪽 북미 쪽에서는
전기차의 수요 걱정은 크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의 시장 성장성이 저는 중국과 유럽을 어느 정도 좀 상승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부가적으로 했던 코멘트들을 보면 여전히 전기차 시장은 수요가 공급을 여전히 뛰어넘는 시장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특히나 공급이 타이트한 이유가 유럽 쪽에서는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 문제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난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인력난 있고요. 이러면서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차를 막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서 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국면에서 과연 그러니까 큰 지금 업황을 바라봤을 때 여전히 수요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내년 이후에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지금 생각할 때인가라는 거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다. 거기에다가 테슬라 가격 인하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국 중심인데 중국 쪽에서의 테슬라 인지도는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애초에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의 재고 물량이 좀 많이 쌓여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최소한 좀 빨리 털어내고자 가격 인하 하면서 좀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주요 모델들에 있어서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가 국내 2차 전지는 거의 없다고 해요. 대부분 중국이나 파나소닉 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좀 타격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실제로 테슬라가 가격을 거의 30%가량 올릴 때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을 크게 올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테슬라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기존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었던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서 가격을 또 떨어뜨린다? 이것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국내 2차 전지 쪽 셀 업체라든지 뭐 소재 업체들 특히 양극재 쪽은 여전히 북미 쪽에서의 고객사들이 러브콜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거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특히나 뭐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IRA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럽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좀 동조화가 되면서 RMA를 또 통과를 시켜준다면 공통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탈중국화거든요. 그럼 그 탈중국화에 있어서는 결국엔 또 우리나라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흐트러지지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단기 변동성 증시가 또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모로 단기적인 악재이지 이게 뭐 큰 방향성을 해칠 만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는 상황에서 대장주가 한 차례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이 조정을 받으면서 빠져나간 수급들이 야 분명히 2차전지 업황이 좋은데 너네는 왜 안 올랐니? 라고 하는 애들로 다시 분산돼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 셀 업체의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삼성 SDI 쪽이 최근에도 북미 쪽에 신규 또 고객사들의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또 터지면 좀 괜찮은 흐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극재 쪽으로도 포스코 케미칼이 워낙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게 또 에코프로 BM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단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눈높이를 살짝 낮추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대장주가 꺾였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살까요? 아니면은 2차전지 이제 끝난 건가요? 라는 식으로 지금 양분화가 돼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히려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약간 좀 2차전지 다음으로 좀 볼만한 대장주가 될 만한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마 공통적으로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2차전지 다음은 폐배터리지. 전기차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그 폐배터리에 대한 시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와서 얘기 드렸는데 이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 거의 5년에서 10년 정도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 폐배터리가 나오는 폐배터리 양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내년부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의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분명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근데
폐배터리 좋은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각설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폐배터리 하면은 다 성인아이텍, 그 다음에 뭐 세비캠, 뭐 이런 종목들만 맞아요.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성인아이텍 좋죠. 눌렸을 때 사면 좋죠. 근데 또 한 가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만한 게, 저는 뮬에너티크라는 기업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모멘텀이 세 개가 있어요. 일단 2차전지 장비주거든요. 2차전지 장비도 제가 봤을 때 내년부터 기대를 걸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뮬에너티크가 밑에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제형텍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제형텍이라는 회사 역시도 폐배터리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 기업이더라고요.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뮬에너티크가 지금 2차전지 장비뿐만 아니라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내년에 수소 산업을 또 좋게 보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사업도 역시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년에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업체가 이 뮬에너티크이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가더라고요. 근데 현 상황의 밸류 자체는 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차트상 위치는 굉장히 이뻐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박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뭐 단기적 이슈로 아니면 수급 어떤 측면으로든 단기적으로 돌파할 때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반대로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뮬에너티크 밑에 회사인 제형텍이라는 회사가 내년에 IPO를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기사 봤는데, 뮬에너티크가 55억 규모의 주식을 처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 제형텍의 폐배터리 신사업에 있어서 시너지를 더 확대하기 위한 투자금 마련하기 위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뮬에너티크 입장에서 봤을 때 제형텍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더 지금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에 분명히 상장 준비에 있어서 지금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제형텍이라는 회사가 또 상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그맘때에 맞춰서 뮬에너티크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먹고 빠져야겠다, 아니면은 제형텍이라는 회사에 내가 한번 청약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자회사, 특히나 이제 증시에서 각광받고 있는 그런 테마에 속한, 섹터에 속한 회사가 상장을 하면은 그 직전에 그 모회사의 흐름이 좋긴 하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보시면 좋겠고, 대신 반면에 또 만약에 상장을 하면 그 모멘텀이 사라져가지고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뮬에너티크는 제형텍 상장하기 전까지만 그리고 상장을 하면 시선은 이제 제형텍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폐배터리가 2차 전지가 성장을 하면 뒤따라서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의 마지막 좀 수혜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